예, 안녕하십니까. 정병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우리 예술가의 집 라운지에서 어떻게 하면은 맛있는 커피를 내려서 먹을 것인가 함께 제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을 팔팔 끓였어요. 팔팔 끓이면 100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0도의 물을 한번 다른 그릇에 따르면 2도가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이쪽으로 하면 또 2도, 4도가 떨어졌어요. 또 한번 내리게 되면 이제 6도가 내려갔고 또 한번 하게 되면 8도가 내려간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붓게 되면은 온도가 90도 맞아지겠죠. 그 다음에는 걸음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고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이 걸음종이를 통해서 핸드드립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보다 더 건강한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계를 통해서 추출하는 커피는 커피가 가지고 있는 그 식물성 기름을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걸음종이를 통해서 마시게 되면 커피가 가지고 있는 그 식물성 기름을 걸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건강한 커피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접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앞으로 접었으면 이쪽은 반대편으로 접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엇갈려가지고 이것이 명확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쪽에다가 손을 하나 넣고 요 끝을 이렇게 잡아서 안쪽으로 살짝 꺾어주면 요게 둥그렇게 됩니다. 역시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게 되면 이것을 드리퍼에다 놓으면 딱 안착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커피를 넣는데요. 저는 보통 커피 한 잔을 내릴 때 20g을 씁니다. 그래서 그 20g을 넣고 이게 볼록하게 나왔잖아요. 이걸 살짝 한번 탁 쪄주세요. 이거를 몇 번 탁탁 치게 되면은 이 자체가 다져져가지고 물 내림할 때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내리는 방법은 시간이 중요한데요. 초시계의 버튼을 누르면서 그때부터 시간은 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위표면에 있는 커피만 살짝 적실 정도로 그 이런 상태가 되면 일로 몇 방울의 물이 떨어지죠. 이런 상태 속에서 1분 30초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커피가 알갱이 하나하나를 보면은 현미경으로 보면은 벌집같이 생겼는데 그 안에 향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자체가 뜸을 들여갖고 1분 30초 지나가지고 딱 뜨거운 물을 부니까 팡 터지면서 향만 쫙 내려가는 거죠. 1분 30초 됐어요. 30초 동안 내려보겠습니다. 그 물줄기도 고르게 그러면서 중심에서 외곽으로 외곽에서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서 30초를 내립니다. 자, 이제 1분 30초 동안을 1차 추출을 했고요. 2차 추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2차 뜸을 들이는 거예요. 2차 뜸은 20초를 합니다. 20초를 기다렸다가 2차 추출은 10초를 합니다. 자, 20초가 됐어요. 10초 동안을 내리는데 역시 이때는 커피가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물줄기를 더 가늘게 해야 본연의 맛을 제대로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떼어줘야지만 됩니다. 만약에 이걸 계속 아깝다고 더 받게 되면 뜰분 맛, 쓴맛이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추출된 원액에 4배의 물을 붓게 되면은 일반적인 우리가 먹는 커피의 농도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따라 드려보니까 그 4배를 해가지고 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장 입맛에 맞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 다 됐고요. 그래서 이게 완성된 커피인데요.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역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장소는 우리 젊은 청년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아로코 영 아티스트 랩으로 이름을 전환을 했습니다. 이 아티스트 랩에서는 우리 청년 예술가들이 언제든지 오셔서
청년 예술들과 담소도 하고 커피도 직접 기계커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드립해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한번 여러분들만의 커피를 내려서 드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소통하는 아르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